네, 다음에 지역권 가겠습니다. 지역권 할 때는 타인 토지, 그다음에 자기 토지, 요 역지라고 하죠. 승역지. 요자가 두번 들어가죠. 일필지를 요 하는 토지, 그 다음에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가 무슨 지다? 역지. 그래서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 세 가지 다 됩니다. 주갈 때 따라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종 관계 있을 때. 주갈때종 오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세 번째, 주종관계 있을 때 주를 그대로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부정성을 먼저 좀잘 기억해 주세요.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계속되고 불편된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표현되지 않았더랬죠? 자, 계속되고 불편된 지역권도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뭐 한다? 걸린다. 지역권은 20년 소멸시에 걸려요. 두 번째, 지역권도 독립한 한 개의 물권으로서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종된 것, 독립한 한 개의 물건은 맞아요. 근데 자기 토지 관계 들어가면 주종 관계 들어가기 때문에 종된 지역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지역권은 유역지 무슨 자하고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빌려 쓰는 사람들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번 지문 많은 이야기예요. 네 번째, 유역지는 일필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일필 토지이 된다. 반대네. 다섯 번째, 지역권 존속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 영구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 임차권은 영구 설정할 수가 없다. 20번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 기억, 토지 임차권 경우에는 토지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용익할 수가 없으나, 쉽게 얘기해서 갑이 토지를 을한테 뭐하면? 임차하면 임차인이 본권 임차권 가지고 계속 뭐예요? 배타적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용익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죠. 근데 무슨 권 경우에는? 지역권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역지를 뭐할수 있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인수지역권 수로 개설했을 때 지역권자만 수로를 배타적 사용하는 건 아니죠. 누구도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토지 임차권하고 지역권 차이를 설명한 것이고요. 니은, 지역권도 시효취득하지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죠.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또 땅속에 있는 송수관은 표현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러니까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대, 곤충 채집, 화가의 회화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설립할 수 있다. 지역권 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두개 나와야 돼요.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니을,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맞아요? 맞죠?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지역권과 분리해서 유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첫 번째 것은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며 이전하며. 여기까지 맞지? 그럼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마다 유효. 어떤 문장이 나와도 부정성은 틀리면 안 됩니다. 미음 지역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 무한 존속기간은 허용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은 기억닌. 자, 지역권 딱 하나만 더 할게요. 22번 가겠습니다. 부정성하고 불가분성만 해놓으면 지역권은 틀릴 게 없다. 1. 유역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에 관해서 완성한 때만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지역권을 취득했다. 지역권 취득했는데 자,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요? 걸립니다. 자, 이래서 만약 통행지역권을 취득했는데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응? 갑을병. 갑도 20년이 완성돼야 되고요. 누구도? 전원이 다 뭐 해야 돼요? 완성돼야지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그 뜻이야. 다른 거 없어.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전원한테 완성한 때만 효력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중에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해요? 전원이 다 뭐예요? 그러면 이때 중간에 있는 사람 만약에 던질 수도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딱 중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다 완성이 안 됐잖아.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다 미친다는 얘기야. 그럼 완성된 게 아니지. 그럼 다시 또 뭐야? 20년을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만약에 이 을이 안 던졌는데 병도 안 던졌는데 만약에 누가 던지면 갑이 던지면 또 된다? 다시 또 중단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몇 년? 20년. 20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뭐 해도 응?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2번에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한 사람이 토지 지역권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권 소멸시효 완성 언제? 전원 완성됐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 만약에 뭘 시키면? 중단시키면 전 공유자를 위해서도 뭐예요?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1번 2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 2, 3번은 소멸시효 얘기야. 자, 근데 이제 4번은 취득시효 얘기야. 무슨 시효요? 원래 취득시효는 원래 점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점유를 뭐 하지 않아도,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가 생각하시면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구는 뭐 한다?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유역지가 모일 때, 공유일 때,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이낸 사유만들은 뭐가 없다? 효력이 뭐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은 어떻게 중단되죠? 중단. 그럼 생각해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에?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된다. 그러면 취득시효, 그죠? 취득시효 중단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는 이미 지역권을 취득한 거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아직 취득한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가, 물, 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통로를 뭐 해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년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는 소유자께서 이제 뭘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가불병 전원이 완성돼야지 취득시효가 완성될까? 한 사람만 완성돼도 완성될까? 응?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여기는 언제 완성돼? 전원이 다 돼야지 완성되는 거고, 이거는? 이건 1인이 해도 뭐야? 완성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중단시키는 것은 이쪽에서는 한 사람만 해도 쫙 중단되는 거야. 여기는 중단시키려면 전원 반대야, 반대. 즉 소유자가 중단을 갖다가 누구한테 회초리 들고서 내 토지 왔다 갔다 하잖아. 딱 던지지. 중단 될 것 같은데 중단이 안 돼. 회초리 막 휘둘리는데 맞는 애 두 명밖에 없어. 얘는 막 피해 다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그래서 얘가 뭐 하면? 등기 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만 기억해.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고, 예? 취득시효가 언제 완성되고 연습 한번 해봐.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돼? 가불병 전원이 완성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세 사람 중에서 아무나 딱 던지면 되는 거야. 중단되는 거야. 취득시효는 언제 완성돼? 취득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지. 그러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면 어려운 거 아니야?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사람만 해도 완성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중단 어떻게 되는 거야? 전원한테 던져야지 중단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걸 연습해. 소멸시효 뭐예요? 완성. 완성하고 뭐야? 취득시효 완성을 생각하는 거야.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럼 이 말이 완성돼요? 취득은 뭐 한다? 쉽게. 그러면 한 사람만 뭐 해도? 취득해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취득 중단시키려면 전원한테 던져야지 중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던지면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가분성 나오면 소멸시효 완성 적어놓고, 그 다음 뭐야? 취득시효 완성 적어놓고 생각하란 얘기야. 언제 완성돼, 소멸은? 전원. 취득시효는 언제? 예? 취득해? 완성돼요? 1인만 해도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중단시킬 때는 뭐야? 한 사람만 해도 중단되고, 여기는 다 던져야지 중단돼. 그래서 22번, 4번. 취득시효 완성, 한 사람만 완성돼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은 뭐하고?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러면 지역권 불가분성 할 수 있어.
자, 다섯 번째는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뭐하기 위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승역지 부분을 뭐할 수 있다? 위기. 승역지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한테 주는 거야. 그게 위기라고 그래. 그러면 지역권 갖고 있다가 그 지역권 설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지. 그럼 지역권은 뭐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죠. 언제 소멸해? 말소 소멸 아니면 소유권 취득과 동시 자동 소멸.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딱 두 가지야. 부정성하고 뭐예요? 불가분성. 지역권 맞출 수 있다. 됐습니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러면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돼? 전원.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돼? 그럼 이제 중단 어떻게 하는 거야?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해도 중단될 것이고, 취득시효 중단은 전한테 해야지 중단된다. 그러니까 잘 보네. 완성, 소멸시효 완성, 취득시효 뭐야? 완성을 먼저 해놓고란 말이야. 지역권은 그렇게 문제 가지고 한번 견뎌봅시다. 다음에 전세권 갈게요. 181페이지 28번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 존속기간을 다 한번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까? 예? 네? 근데 기간을 잘 안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지상권은 최단기고, 임대차는 최장기고, 전세권은 최단기도 있고, 최장기도 있다. 그 제목 정도는 기억해 두고, 그 내용들이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붙여보라는 얘기야. 기준을 걸어놓고. 자, 1.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권자는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1번은 최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 응? 전세권은 뭐도 있고요. 최단기도 있고 최장기도 있다. 근데 전세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전세권도 있고요. 건물 전세권도 있고요. 응? 최단기는 건물만 있어요. 토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최장기는 다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최장기제한은 없어질 조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전세권 기간을 몇 년? 1년 약정했잖아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년 정하면 그대로 뭐예요? 1년. 두 번째,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이 양도됐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자, 전세 목적물이 뭐가 됐어요?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 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져요? 신 소유자가 지는 겁니다. 전세권이 양도된 게 아니고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세 번째,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보호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전세권 설정된 토지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뭐 했다? 건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자. 물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자는 모두 있고요. 본권인 전세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청이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청이 있죠. 자, 위에 건 뭐가 있어요? 위에 건 이거는 213조도 준용하고, 이거 준용한다는 것은 전세권 기초로 해서 반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전세권 기초로 해서 방에 재고도 있고 방에 이방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 건물 철거에 관한 것은 뭘 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방에 제거하는 거예요. 철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있어요? 이것도 200. 그래서 5번 지문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30번 갈게요. 전세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도입니다. 법정갱신은 어디만 있어요? 건물만 있다는 것. 두 번째,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했습니다.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갱신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뭐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 또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 뭐다? 효력이 없다. 왜 없을까요?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 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뭐이기 때문에 종. 마치 담보 물건처럼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이 뭐가 되고 아니. 이 전세권을 갖다가 종으로 보는 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 이게 보세요. 자, 카센터 수리비 채권 때문에 무슨 과? 유치과. 전당포 빌려준 돈 때문에 동산담보권 질권. 은행도 뭐가 있어서? 위액기 뭐예요? 위액기 주 종. 그러면 이 채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담보되어 있는 채권 피 유담보 채권이요. 밑에 게 뭐예요? 그러면 담보 물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중에는 전세권 존속 중에는 얘가 주고 종이니까 운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있냔 말이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느 때 저게 같이 이게 사라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 요거 있을 때는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고 요게 없어지면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중에는? 존속 중에는 그죠? 뭐와 분리해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라는 전세권자와 제3자 약정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다? 주종관계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존속 중 합의하는 거예요. 먼 훗날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기라는 약정은 그건 효력이 있겠지. 자, 다섯 번째,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금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건물 전부 경매할 수 있다. 건물 일부가 나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건물 전부가 아니고 건물 일부. 뭐가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일단 경매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까지 전체를 뭐 할 수 없는 거다? 경매는 안 된다. 근데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있다. 이건 뭐다? 입장권이라. 입장권. 무슨 권이요? 타인이 경매했을 때 경락대금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했다. 전부는 뭐 할 수 없다? 경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배들은 뭐는 있다? 우선 면제권은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건물 전부에 전세권 설정됐다. 자, 건물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자, 근데 이렇게 나와요. 전세금 일부 변제. 뭐 변제요? 변제 받았을 때. 예? 건물 전부 경매 있다 없다? 있어요? 왜죠? 제목을 달아야 돼. 불가분수. 무슨 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무슨 성? 불가분성.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말을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걸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렇다 해서 넘어가지 실제 시험장 가면 여기가 없어. 다 적어서 뭐가 나와? 전세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부 경매했다 그러면 안 되지. 시험 문제 전세금 일부라고 냈어. 근데 시험 문제 자기 또 뭐를 읽어 또? 또 이걸 읽고서 또 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서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실수 안 하려면. 물론 글자를 잘못 읽어서 맞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런 경우 해봤어 안 해봤어? 오, 첫 만남이죠. 네? 자, 그래서 건물 일부인지 전세금 일부인지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건물 일부이다 아니면 뭐야? 전세금 일부 비교하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가볼게요. 32번. 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볼 수 없는 것. 1.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권을 왜 줬을까? 그러니까 경매권을 왜 줬냐고.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매권이 해주는 거야. 또 우선 면제권 있죠? 물상 대위성 있죠? 자, 원상 회복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그죠?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설정자도 할 수 있고 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도 할 수 있는데 거기 필요비 상한은 안 되죠.
똑같아. 지상권자 수선 유지가 있고 전세권자도 수선 유지가 있기 때문에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야. 필요비 상환은 안 되죠. 근데 임대차 가면은 임차인은 수선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 요구할 수 있어요. 자, 33번 봅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 지상권 저당권 목적 된다. 지역권 저당권 목적 된다. 지역권은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 안 된다. 두 번째, 전세권 법정 갱신, 법률 규정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이니까, 예?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문장에 놀아나지 마세요. 세 번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설정행위로 금지하면?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중 전세금 보증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기간 중에는 안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 전세권이 모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기간을 뭐 하지 않았으면요. 약정하지 않았으면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그러면 서버 저기다가 소멸 통고 반대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해지 통고. 소멸 통고는 전세권 이야기고요. 해지 통고는 임대차 이야기입니다. 자, 소멸 통고는 밑에다가 6. 설정자가 해도 6개월, 권자가 해도 6개월입니다. 자, 임대차 해지 통고 들어가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합니다. 몇 개월 지나지 끝나? 응? 6개월? 임차인이 합니다. 몇 개월? 동사는 며칠이야? 그래서 해지 통고 밑에다가는 675. 3개월 어디서 본 적은 있어요. 그죠? 그 3개월은 특별법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법 민법 해지 통고는 뭐다? 675예요. 예? 675야. 헷갈리지 말란 말이니까 소멸 통고하고 해지 통고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전세권은 누가 했든 이게 66이야. 6개월 6개월인데 임대차 해지 통고는 뭐라고요? 675. 임대냐면 6개월이 지나지 끝나고요. 임차냐면 1개월이 끝나고 동사는 이쪽 저쪽 똑같이 5일. 33번 2번이었습니다. 자, 188페이지 갈게요. 37번 가겠습니다.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에 관한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1. 전세권 담보 제공 등 처분은 설정행위로 뭐 할 수 있다? 금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뭐 하면? 등기하면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은 전세권 자체를 경매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때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뭐 한다? 준한다. 맞고요. 세 번째, 전세권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도 뭐 한다? 당연히 소멸한다.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네 번째,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뭐예요?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받아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3번과 4번을 묶으면 돼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가 사라져요? 전세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지는 권리에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이 있고 자, 이 전세권에 뭐가 있는 거죠? 저 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여기에 효력이 일단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이 뭐가 되면 이 전세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럼 이것도 여기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으니까 뭐 이것도 같이 뭐야?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위에 뭐가 있으니까 이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압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한다? 압류해서 특정서를 유지시켜가지고 무슨 대위 형식으로? 물상대위 형식으로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번 일단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도 뭐한다? 소멸.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 다만 네 번째, 기간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서 압류해서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 뭐예요?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뭐예요? 압류 등이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이게 뭐가 되지 않으면, 압류가 되지 않으면 갑은 전세금을 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네, 이걸 이자한테 줘야지. 사람 잘못 적어놨지.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 그래서 만약에 압류가 됐는데 전세금을 이쪽에 주죠? 그러면 이자한테 이중 지급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자, 우측에 38번 가볼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 침해되면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양도금지 특약 등기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네 번째,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전세금 반환 방향을 틀어서 압류해서 물상대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타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 뭐 했다?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전한 무슨 권?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럼 비슷한 거 있지 않았었어요? 네? 37번,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39번. 자, 기억 볼게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 의무와 수선 의무를 마음으로 부담함으로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 지출한 경우 전세권이 뭐하면 소멸한 때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목적물 누구 선택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자 선택 아닙니다. 소유자 선택에 조차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으며 양도 할 수 있으며 전세권 양도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뭐요? 함께 양도되므로 양수인은 설정자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양도 통지해야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동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정자 동의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니은, 짐은 틀렸다. 다음, 디귿. 토지 전세권자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하려면, 이게 뭘까요? 이웃토지 사용 청구가 뭘까요? 상린관계야. 무슨 관계요? 상린관계. 자, 이때 설정자를 대위해야 됩니까? 전세권자는 점유를 해야 안 해요? 그럼 점유하는 동안 이웃 부동산 소유자랑 상린관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 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직접 할 수 있지. 디귿짐은 틀렸다. 점유 상린관계 준용합니다. 리얼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 기간 만료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 전부 명령받아서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럼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전세금은 전세권자한테 줘야 되겠죠. 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전세권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한 수익권 객체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만이 경매 신청이 뭐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예? 계속 이렇게 하잖아. 건물 일부. 예? 건물 전부. 절대 경매할 수 없다. 단, 건물 전부 들어가는 뭐는 있다? 입장권은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0번까지 봅시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 설정해줬고 병은 을의 전세권의 저당권 뭐였다? 취득. 기간 만료되었다. 옳은가? 1.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간 만료 전세권 자동 소멸. 2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다. 자동 소멸했기 때문에. 세 번째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반환 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가 동시행관계 들어가는데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두 가지야. 뭐?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그래서 3번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 네 번째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죠. 물상 대위. 다섯 번째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정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40번은 3번 동시에 항변권 던진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